전국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입주 물량 추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, 2024년이 4만 6천 가구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 낮은 수준이다. 2025년에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. 라는 거죠. 지금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. 2037년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10명 중 4명이 독신 가구가 된다라고 해요. 아, 근데 지금 이러는 흐름이라면은 그런 독신 가구에 맞는 투자처, 그 다음에 요 면적에 맞는 내 집 마련, 이런 부분들이 잘 그 판단들을 하시면서 지역 선정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2024년에는 4만 6천 가구 정도 됐다. 5만 가구가 넘어서서 뭐 7만, 8만 정도 쭉 올라가다가 뭐 7만 6천, 6만, 그 다음에 6만 또 7만, 그 다음에 약 한 9만까지도 가까웠던 2023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.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왜 이런 증가세들이 나타나냐? 가구 수에 대한 그 정점들이 지연이 된 거예요. 지금 원래는 가구 수가 2039년이 정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구 수가 좀 축소된다라고 했는데 고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구 분화들이 일어나면서 2041년까지도 지연이 되겠죠. 1인 가구들이 이런 증가가 왜 되고 있냐라고 본다면 고령층에 대한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2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뭐 52년에는 한 50%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. 2052년에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뭐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가 된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.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라면 수급에 대한 불균형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소형 주택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통해서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나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, 부산, 뭐 대구, 충남, 세종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가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해주고 실거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지방권에서는 서울로 어떤 뭐 이동을 하는 인구 이동, 뭐 일자리 같은 거를 이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들도 공급을 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. 어쨌든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입주 물량은 4만 6천 700 가구로 감소를 하는데 이 감소되는 물량 안에서는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런 공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그 점검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런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사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서울권 안에 소형 주택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지연되는 것이 필요로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그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지역적인 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세분화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투자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면은 소형주택 투자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곳들, 뭐 60제곱미터의 아파트,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다세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. 요거는 이제 트렌드가 가는데 지역적인 그 투자가 잘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. 그리고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 투자, 그래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쪽, 요것도 이제
도심하고 또 비도심,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방향들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도심 안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각보다는 기존 주택을 좀 리모델링 한다든지, 아니면은 도심 안에 있는 재개발 투자처들, 이런 임대 수익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임대 수익을 좀 노리겠다,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소형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서비스를 좀 활용한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,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생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든지, 비아파트의 어떤 세제 지원,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든지, 그런 것들을 활용한 1인 가구 특화된 임대 사업 하시는 게 좋거든요. 다만,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움직일 때 옵션이 어떻게 갖춰지냐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임대소득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특화 임대 사업 하실 때 옵션 사항들,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사업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들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고, 그 불균형 안에서도 그게 이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경향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, 부산, 대구, 뭐 세종, 충남,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잘못하면 투자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역별 그 투자, 그리고 세분화된 상품,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, 서울의 소형주택이 늘어나는 이유, 그런 이유에 대한 그 분석도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소형주택도 서울 안에서 지역적인 그 선택,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것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재개발 사업지나 이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장기 보유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. 재개발에 대한 그 변화들도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안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, 뭐 모아타운이라든지, 또는 뭐 신촌 기획이라든지, 또 자체적인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때 장기 보유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 장기 보유하는 과정 안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지원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,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 정책적인 흐름이 나오고, 그 시기에 잘 맞춘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서 시장 모니터하는 거,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소형 주택에 대한 아파트 개발, 오피스텔 개발, 빌라 개발, 또는 실버타운 개발, 그다음 기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, 건물 리모델링,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부동산 펀드 상품, 리츠 상품,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, 뭐 자본 여력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, 내가 이제 주택 수를 늘리거나 내 이름으로 어떤 주택 소유, 뭐 자산 소유, 이런 것들을 늘리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 개발,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신다면은 뭐 기회이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지역 선택이나 그다음에 전략적인 선택, 부동산 금융,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의 방법, 투자의 어떤 방향들 충분히 그 모색을 해보시고, 전문가들 활용해서 어떤 투자 전략들을 잘 세운다면 이런 투자 전략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